마술 채널 니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니키향입니다. 오늘 마술사의 손기술을 배워보는 코너죠. 근데 어떤 손기술일까? 이번에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원핸드 패닝 기술을 알려달라, 한 손으로 카드 피는 거 알려주세요, 니키형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오늘 원핸드 패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원핸드 패닝이 어떤 기술인지 다 같이 살펴볼까요? 원핸드 패닝은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이 덤패닝과는 좀 다른 한 손으로 카드를 이렇게 피는 기술입니다. 원핸드 패닝은요, 여러분들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원핸드 펜 모양이 뭐 요런 식으로 된다던가, 또는 이게 모양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일그러진다거나 카드가 펴진 것 같지만 펴지지 않은 이런 나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나중에 이걸 고치는 게 더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180도로 하는 건 더더욱이 어려운데요, 마술사라면 이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 팀원들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죠. 원핸드 패닝은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원핸드 패닝을 기초부터 모양을 이쁘게 이렇게 180도로 배우는 법을 익혀두시면 나중에 더욱더 많은 기술을 응용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렇게 막 에? 좋아요? 어? 안 누르셨어요? 지금 누르시고 오시면 돼요. 괜찮아요. 지금 빨리 눌러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원핸드 패닝 어떻게 하는지 다 같이 배워볼까요? 먼저 준비물은 바이시클 카드면 됩니다. 이렇게 펜이 되는 원핸드 패닝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처음에 잡는 그립부터 있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보시면요, 카드를 한 덱을 전체 다 잡지 마시고요, 반절 정도.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카드를 반 정도 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카드의 반에 다시 또 반 정도를 잡고 처음에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원핸드 패닝을 피는 연습을 하는 느낌보다는 원핸드 패닝의 각을 만드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처음엔 이게 이렇게 180도, 정말 연습 많이 하시면요, 이게 180도를 넘어서 더 넘게, 전 지금 180도가 넘거든요, 더 크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카드의 반의 반, 4분의 1 정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봤을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카드의 아랫부분엔 엄지, 위에는 중지와 약지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엔 검지, 그리고 우측에는 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원핸드 패닝을 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러분 검지 손가락을 중지 옆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요 이제 뒤에서 보셔야 되는데, 엄지 손가락을요 이렇게 카드를 타고 소지 손가락 옆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지 손가락, 이렇게 소지 손가락 옆쪽에 엄지 손가락으로 해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카드를 이렇게 누르면요, 엄지와 약지, 중지, 검지로 이렇게 카드를 잡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카드를 꾹 비트면 되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엄지를 끝까지 쭉 끝까지, 더 이상 엄지랑 손가락들이 멀어질 수 없게끔 끝까지 비틀어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끝까지 비틀어 주면 이렇게 180도 모양의 원핸드 패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쭉 이렇게, 결국 이 두 장, 첫 번째 것과 맨 마지막 서로 반대편에 있는 카드는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아예 180도가 될 때까지 쭉 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피시면 이런 식으로 펴지게 되는 거죠.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검지가 중지 옆으로 가고요, 엄지가 소지 손가락 뒤로 옵니다. 옆으로요. 그 상태에서 쭉 펴주는 거죠. 180도.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잡을 때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옆에서 옆으로 할 때는 검지를 떼고 엄지를 하면 카드가 이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지 먼저 가고요, 그
그 상태에서 바로 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180도 뒤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원핸드 패닝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이 기술을 연습할 때는 양손을 같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양손 패닝 모양이 똑같이 이쁘게 나오니까요. 한 손만 하시기보단 양손을 같이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기술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한두 번 했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에 맞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거예요. 알았죠?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꿀팁입니다. 원핸드 패닝의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렇게 넓고 이쁘게 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습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카드가 조금밖에 안 펴질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원래 처음에 그렇습니다. 카드를 끝까지 해서 어떻게든 넓게 180도로 크게 필려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원핸드 패닝이라는 기술을 배워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마술이 원래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손기술, 테크닉을 요합니다. 연습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요. 여러분들, 원핸드 패닝 말고도 여러분들이 더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요.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니키 채널을 앞으로 꾸준히 구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더욱더 색다른 컨텐츠 많이 많이 만들게요. 아, 영상 몇 개 더 추천해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 영상도 저 재미있을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